이 시간은 전 고려신학대학원 원장님이셨던 김순성 교수님의 영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김순성 교수와 현대 영성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 올리려고 했는데, 오늘 코람데오 닷컴에 이런 기사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 교단의 이런 영성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교단의 이런 개혁신학의 전통과 과연 이런 김순성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주변성을 지향하는 자기 부정의 영성과 말씀, 이 내용에 나오는 영성이 과연 교단의 개혁신학과 경건에 부합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 이책 제목이, 총회 출판국 책 제목이 나오듯이 그 나라를 위하여라는 김자선 선교사 은퇴 기념 논문집 하는 이 책을 아마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특별기고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김순성 교수님의 논문 특별기고라 했는데, 이 논문을 가지고, 논문 밑에 보면 논문이라 했기 때문에 논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도약,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성이라고 말하는 내용에 있어서 결국 이 의미와 통일성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성경으로부터 공급 받으면서 살아가는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직은 많은 분들이 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에 관해서 잘 모르시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미리 알고 또 성경과 교리와 우리 삶을 알아가면 훨씬 좋습니다. 여기 이제 이 기사, 이 논문에 있는 내용을 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 일부만 발췌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에 관해서 중요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 보면 이 제목이, 소제목이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과 동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다볼 필요 없고, 여기에 보면 요 빨간색으로 제가 표기한 부분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적 서성, 명향식이 그러했던 것처럼 순간순간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나타난다.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분과 교제한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와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친구요, 연인이요, 그를 보호하는 남편이자 아버지요, 그를 위해 싸우는 사령관이자 그의 힘과 방패요, 그가 무릎 꿇고 경배하는 왕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요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료 출처 제가 여기 보여드렸듯이 이 기사에 나오는 주변성을 지향하는 자기 부정의 영성과 말씀, 여기에 이 김순성 교수님의 글입니다. 논문이라는데 코람데오닷컴에 나오는 기사 자료. 2023년 7월 7일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기사의 부제목이 더욱더 우리의 주의를 끕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도 나와 있죠. 여기 보면 김자선 선교사, 초기 고신 영성에 맥개성한 한국적 개혁주의 청교도 영성. 여기 보면 아주 함의하는 게 많습니다. 한국적이다, 개혁주의다, 청교도다, 영성이다. 이네 가지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네 가지, 그러니까 한국적이란 건 무엇이고, 또 개혁주의는 무엇이고, 청교도는 무엇이고, 영성은 무엇이고, 초창기 고신 영성의 맥은 무엇인가, 개성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걸 우리가 다 살펴봐야 되는데, 참, 이 생각할 거리 많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 뭐, 다른 것보다도 초창기 고신 영성의 맥이랑 이 도대체 뭘까요? 김자선 선교사님께서 그죠? 여기 초창기 고신 영성의 맥을 계승한 분이라면, 그러면 지금의 고신에, 지금 현재 2023년 이 7월에, 이 7월 7일에 고신의 개혁신학, 그건 뭐가 되느냐 말입니다. 자, 김순성 교수님의 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그의 영적 서성 명향식이 글했던 것처럼 순간순간 뭐합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어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다. 음성, 때로는 말씀, 꿈, 환상으로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과 소통하며 그분과 교제한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초창기 고신 영성의 맥입니까? 우리 고신의 초창기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가르쳤던가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그게 일상이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한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까? 이것이 고신 영성의 맥일까요? 그게 고신 영성의 맥이라면 지금 우리는 그 어떤 거예요? 완전히 그냥 완전히 비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다는 그런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뭐가 될까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게 아니면, 또 이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 우리가 지금 그렇게 주일 설교에서 가르치고, 또 평일에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고신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은, 이런 영성을 말씀하시는 김순성 교수님께서 관상 기도에 관한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또, 김순성 교수님의 논문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변성을 지향하는 자기 부흥의 영성과 말씀 선교. 여기 주변성을 지향한다. 자기 부흥의 영성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서 뭐 자기 부흥의 영성 뭐 이런 것보다도 여기에 나오는 거이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우리가 논문을 쓰려고 할 때는 항상 논문에 있는 그 중요한 그 주제나 소주제, 부주제에 관한 어떤 그 단어의 규명, 어떤 설명 이런 게 성격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성을 지향한다. 자기 부정의 영성이다. 이런 게 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 개념 없이 두리뭉실하게 그냥 뭘 논문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고려신학 대학 원장님을 하셨던 김순성 교수님이신데, 이런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순성 교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자료 내용은 여기 있는 이 코람데오 기사 자료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뭐 문장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긴지만은 중요하게 보아야 될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프락시스다 이렇게 했거든요. 뭐 우리가 항상 철학이든 신학이든 뭐잘 모르는 단어, 생소한 단어, 또 전문가적으로 보이는 단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뭐 그닥 뭐 난해하거나 심오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프락시스라는 말과 관련해서 김순성 교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이 주변성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주변성을 지향하는 게 뭐냐를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김순성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주변성이라는 건 뭐냐? 어떤 중심성과 반대되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제 세속 건세의 중심을 지향한다. 파워 역학 이런 말. 그러니까 이 타락한 건세들의 요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한마디로 세속 건세의 중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권력 지향적인 그런 사회, 욕망 지향적인 사회. 그런 것과 반대되는 것이 주변성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심성은 뭐예요? 권력의 중심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단어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프락시스 이런 단어를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프락시스라는 것은 단순한 실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프락시스라는 것은 언제나 그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자기 변혁적인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프락시스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변혁의 과정으로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프락시스를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에 대한 변화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프락시스라는 말, 그러니까 이런 자기 변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프락시스다 이렇게 하면, 그 구원이 하나의 하나님의 자기 변혁의 과정으로서 인간을 구원하는 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헤겔 좌파인 칼 마르크스에게 나타난 것이 유물론적 변증법 이런 거죠. 그게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유물론적 변증법이 결국 이 지상의 이상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합니까? 혁명을 이렇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또 칼바르트 신정통주의 칼바르트의 그 독특한 신학적 개념이 이 프락시스예요. 실천 프락시스인데 이 바라 칼바르트의 프락시스 제가 칼바르트 계속 제가 여러 군데 말씀드렸지만은 바르트의 프락시스라는 것이 굉장히 실존적 도약을 함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프락시스가 우리에게 일어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김범용의 노래처럼 스치는 바람 같은 그런 예수를 잡으려고 하니까 종교적 도약을 감행하는 거죠. 또 혹은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서 찌릿함을 느끼는 거, 저녁 노을을 보면서 누미노제를 느끼는 거. 이게 다 같은 거예요. 특히나 그런 나치의 국가 사회주의에 대항하는 것도 역시 뭐예요? 이 프락시스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걸 특별히 잘 말해주는 사람이 보네퍼예요. 보네퍼의 프락시스는 무엇입니까? 타인을 위한 존재로 사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보네퍼는 결국 뭐예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저 그리스의 신과 이렇게 체인지 해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프락시스가 타인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이 시대의 부조리,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거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은, 이게 가능하냐. 결국 인간을 위한 신이 되려면 어떻습니까? 결국 그리스의 신이 돼야 되는 거죠. 반 뷰렌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프락시스를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 없는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자유주의 신학의 이 흐름으로 갈수록 더 극렬하게 가는 거예요. 해방신학에서는 뭘까요? 불의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참된 실천이라 하는 거죠. 이런 걸 뭐라 합니까?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타르시스이라면 그냥 자기 정화 이런 걸로 알고 있지만,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이런 해방신학에서의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이런 부조리, 억압, 이런 걸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게 이 지상에서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결국은 흘러가는 흐름이 뭐예요? 시족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하면은 맞는 거고, 우리 아닌 다른 사람이 하면은 잘못된 거고,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결국 어디에 줄 서느냐? 이 세상에는 이상사회를 만들지 못하고, 결국 혁명을 위한 혁명, 싸움을 위한 싸움, 파괴를 위한 파괴, 만 있고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럼 왜 계속 이 모양이냐라고 말하면 뭐라요? 그래요? 저 이상 사회로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 백성들은 선동에 휘둘려서 그 정치가들의 그 선동가들의 그 야망가들의 그 선동의 희생양이 돼버리는 거죠. 김순수 교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런 구원의 프락시스다. 이 프락시스라는 것이 결국 이런 신학이나 정치나 그 흐름들이 결국 뭐예요? 결국 그 가는 방향성이 뭘로 가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말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카타르시스로 간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김순순 교수님의 말씀을 좀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주변성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 역사의 주변성이라 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김순순 교수님의 설명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여기는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바벨론 포로 이야기. 보면은 주변을 향해 계속 이동하시는 하나님. 데우스 모빌리스.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광야로, 가나안에서 다시 바벨론 포로로 이끄신다. 이게 탈중심화의 역사, 주변성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그렇습니까? 그 애굽에서 구원해서 그럼 광야로, 광야에서만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면 솔로몬 부귀영화, 다윗의 강성함, 그죠? 그럼 그는 중심성이 아니에요. 가나안에서 다시 바벨론 포로로 이끄신다. 바벨론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바벨론이 뭐저 한쪽 저기 뭐 알려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기 김순성 교수님의 논문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과연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역사가 주변성으로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단어를 잘 보면요, 의도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주변성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습니까? 지역과 사람에 대한 차별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잖아요. 벌써 주변성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중심성과 주변성 이분화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양분시켜서 마치 중심성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을 양산해내는 거죠. 이 주변성이란 말 자체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억압, 저항, 부조리,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을 이렇게 의식하고 있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말씀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보면 어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 역사를 주변성으로 말씀하셨는가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그들이 모든 사람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 모든 사람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을 지니고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염의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칼빈 주석에 보면 이렇게 이것은 이제 새로 이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새로 번역돼 나온 이 주석의 이 번역입니다. 칼빈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주변성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성이죠. 그럼 왜 주변성이어야 하는가? 아니, 우리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김순성 교수님처럼 그렇게 왜 주변성을 강조해야 하는가? 아니면 뭐예요? 제가 여기 문장을 하나 안 썼는데, 왜, 그럼 우리는 관계성이어야 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왜이 주변성이 아니라 왜 관계성이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변에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모두에게 전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모두에게. 왜 그러한가? 하면은 죄인들은 어때요? 요 죄인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죠.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도 그 중심성에도 뭐예요? 죨인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나요? 유대 땅 예루살렘은 주변성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령님의 강림은 왜 오순절 예루살렘에 임했을까요? 복음은요, 이데올로기적인 단어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 그게 무슨 이데올로기적인 단어냐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주변성이라는 말이 이데올로기적인 것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좀더 실제적인 걸 보면 어떨까요? 이런 왜 고려신학대학원은 부산 송도에 있다가 왜 천안에 갔습니까? 저 서울에 경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수용하려고 간거 아니겠어요? 아, 이런 지역적인 거를 좀 벗어나서 좀 더, 많은 사람을 이렇게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이 수도권 지역에 있는, 신학생들을 이렇게 확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까? 그럼 또 고신교단 본부는 왜또 서울에 있습니까? 왜 주변성이 아니라 중심성, 이런 도시성을 겨냥한 이런 게 아니었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럼 이런 것도 그러면은 신대원이나 고신교단이 아주 그냥 이 길을 잘못 들은 그런 게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자선 선교사님께서 주변성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자신
김자선 선교사님의 이 필리핀 선교 사역은 존경받을 훌륭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과연 김자선 선교사님의 이런 영성도 그러한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이 김순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김자선 선교사님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니까 김순성 교수님의 글을 다시 한번 잘 보면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과 직접 대화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다.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한다. 자, 여기 보면은 또 그 다음 이 기사, 코람데오 기사 내용에 보면은 또 밑에 글에 이런 게 있어요. 김자선 선교사는 종종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 스승 명양식이 자주 그랬던 수행한 이런 것도 좀 단어가 아주 그렇죠. 영성 수련의 방편이었다. 그래서 영혼의 굶주림을 몸으로 표현한 몸의 언어이며 금식 기도를 통해 육적인 성향이 죽고 영이 맑아지면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지금 김순성 교수님께서 김자선 선교사님의 그 영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김순성 교수님이 생각하는 평가는 이런 것이 과연 초창기 고신 선교의 영성이라면 우리는 그죠? 우리는 지금 뭘 해야만 하겠습니까?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직접 대화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하고 꿈이나 환상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거 영성 수련 이런 영성 수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성 수련.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말씀이 단순히 김순성 교수님의 이런 김자선 선교사님의 영성에 대한 평가 내지는 고찰 네, 이런 그 분석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김순성 교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교수님의 책 목회는 복음이다. 여기 보면 2014년도 생명의 양식에서 나온 책에 보면은 거룩한 독습법 렉시오 디비나 제가 여기 이 책은 고신의 변질 관상기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내용이 뭡니까? 그 핵심은 듣는 것이다. 여기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직접 대화 하나님과 직접 대화 그리고 눈으로 읽고 입으로 낭송하고 귀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라치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컨템플라치오 관상으로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김순성 교수가 말하는 거룩한 독수법은 뭐예요? 로만 카톨릭의 렉시오 디비나와 다를 것이 없어요. 거의 유사합니다. 여기 내용이 뭡니까? 읽기, 묵상, 기도, 관상 이런 순서. 역시 이런 로만 카톨릭의 렉시오 디비나와 일치하는 거죠. 특히 김순성 교수님이 언급한 달라스 윌라드는 누구냐 하면은 기독교 다원주의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된다 이거죠. 윌라드는 마음이 혁신해서 뭐라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하고 이 침묵이란 관상기도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윌라드는 훈련의 정신에서 토마스 머튼 헨리 나원을 인용하면서 침묵의 수련을 강조했어요. 이 로만 카톨릭 신앙 고백서를 보면 관상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상기도는 침묵이다. 레이 융겐의 책 신비주의와 손잡은 기독교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달라스 윌라드는 뭐랍니까? 침묵은 강력하고도 필수적인 훈련이다. 오직 침묵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변혁적으로 집중하는 삶을 허락한다. 역시 레이 융겐의 신비주의와 손잡은 기독교 부원과 계획서에 나온 책입니다. 토마스 머튼, 헨리 나웬 누구라 했습니까? 개신교 목사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로마 카톨릭 신부예요.
달라스 윌라드가 자신의 여러 책에서 언급하는 이 소위 영성가들이란 무엇일까요? 누구냐라는 거예요. 로만 가톨릭의 신비주의 영성가들이에요. 토마스 머튼, 헨리 나우에는 이 관상기도의 대가입니다. 머튼은 이슬람 영성가들의 수피들을 애호하고 깊은 영적인 교감을 나누었고, 헨리 나우에는 기독교를 힌두교 영성과 관련 짓는 책에 서문을 쓰고 신비주의 영성가들과 교류했던 사람이에요. 이 머튼이 뭐로 어디로 갔다 했습니까? 결국 선불교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관상의 종착지는 어디냐, 관상기도의 종착지는 어디냐를 말해주는 사람이 이 토마스 머튼인데 어디로 갔다고요? 선불교로 갔다고요. 끝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럼 제가 끝에 한마디 적자면 이렇게 했어요. 현대 기독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관상기도로 가고 있습니다. 인문학, 영성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제목을 다시 보면 김순승 교수와 현대 영성입니다. 고람데오닷컴의 이 특별기고 주변성을 지향하는 자기 부정의 영성과 말씀 제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점점 이 고신교단의 이 신학이 이전과는 다르게 너무나 변질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논문이고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개혁신학의 전통 또 경건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고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눈먼 고신, 빼앗긴 고신 말씀드렸을 때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또 공감도 하셨지만 또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깝게도 여전히 관상의 영성에 관해서 찬성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오늘날 이 고신에 무너져가는 이 현실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오늘 이 기사의 내용, 이 논문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린 이유도 이제는 정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이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이 모르고 살았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게 얼마나 참 좋다고 배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물론 신학교에서 가르쳐준 내용들이, 교수님께서 가르쳐준 내용들이 모두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혼합적인 요소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특히 심리학에 관해서, 영성에 관해서 너무 좋다고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하나의 대표적인 이런 논문들을 보면서 고신이 점점 빛을 발해가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신학의 현실을 보면서 과연 앞으로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만 하는가? 과연 이런 것이 정말 고신의 이 개혁주의 신학과 경건에 맞는 것인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더 고민하고 이제 다음 세대에는 참 들을 수 없는 그런 복음, 그런 설교 점점 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다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더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